이번엔 미국 서치사 진공 씨 챔버 실험을 해보겠습니다. 챔버와 진공 펌프 두 가지로 구성되어 있는데요. 이를 사용하기 전에 필요한 것이 있습니다. 받침대를 만들어서 매번 사용할 때마다 연결을 했다가 풀었다 하는 것이 불편한 것 같아서 아예 트레이를 만들어 보겠습니다. 폴리카보네이트로 소재로 이렇게 받침대를 만들었습니다. 진공 펌프가 작동되면 진공 챔버 내부에 진공이 잡힙니다. 진공이 잡히면은 당연히 뚜껑이 열릴 수가 없게 돼 있어요. 뚜껑을 닫은 상태에서 진공 펌프를 작동했는데 일정 정도의 진공이 잡히면 진공 펌프는 자동으로 중지가 되게 됩니다. 자동으로 중지되지 않고 계속 작동된다고 하면은 어딘가에 리크가 있는 것이니까요. 전체적인 밀봉성을 점검을 하셔야 됩니다. 이제 증거물을 챔버 내부에 넣겠습니다. 이 증거물은 지금 화투장인데요. 화투장에서의 지문을 현출하겠습니다. 화투장 역시 앞뒤가 중요하기 때문에 접촉을 최소화하기 위해서 역시 음료수 컵에 뚜껑을 썼습니다. 이제 CA 훈증제를 넣어야 하는데요. 여기서 사용한 CA 훈증제는 젤 타입의 순간 접착제를 썼습니다. 명암 두 장을 이용해서요. 한쪽에 젤 타입의 CA 훈증제를 바른 다음에 명암을 마주쳐서 비벼줘 가지고 표면적을 최대화했습니다. 젤 타입을 쓸 이유는 흘러내릴 염려가 없고요. 안정적으로 CA 훈증이 되기 때문에 사용했습니다.
이제 스톱워치 30분으로 세팅해서 30분 동안 헌중을 하겠습니다. 30분이 경과됐습니다. 이제 검체를 꺼내야 할 텐데요. 그 뚜껑을 열면은 CA 가스가 나오기 때문에 통풍이 잘 되는 곳이나 아니면은 띄운 후드 내부에서 뚜껑을 열어야 됩니다. 베이컨 펌프를 끄고 전원을 분리한 상태로 그 안전한 장소로 이동하겠습니다. 이제 현출문의 양생 시간을 생략하기 위해서 동축 촬영 장비를 이용해서 곧바로 촬영을 했습니다.